아,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가자. 너는 뭐 봐? 너는.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늘 추석일이라 잘 지내셨어요? 네. 가실 곳도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 쇼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짧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쇼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돌고래들이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의도 바르고 매너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돌고래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먼저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피곤하지? 물장구 치면서 준비도 해요. 안 치면 퇴자. 빨리빨리 해, 노전언니에. 제가 노전언니를 너무 구박한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쇼하면은 멋진 춤을 배울 수가 없는데요. 화끈한 디스 커먼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음악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요. 박수로서 박수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고개 돌리고 엉덩이 돌리고 빨리빨리 돌려요. 놓치고는 친구는 알지? 어? 하나 둘 하나 둘 빨리빨리 박수리 안 들리니까 하기 싫지? 하나 둘 막내 도리 크런이 안 돌아가요? 노처장이 아주 몸이 예전까지 안 남아요. 노처장이 드디어 돌리네요. 아주 섹시하네요. 막내 끝났어요. 너무 무리하면은 아니고 둘째 고리형 영차. 아유 잘해줬습니다. 우리 세 마리 돌고래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 돌고래예요 아니면 여자 돌고래들이에요? 여자 돌고래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아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때가 빼이니만큼 이렇게 미용실을 한다 그래요. 지금 돌리고 있는 친구는 막내. 지금 빨리 울고 있는 친구는 도리굴. 노처녀나 안 해요? 미용체조 포기했어? 옳지. 늙었어도 여자는 여자라고 아주 열심히 돌립니다. 자, 올해 11살 된 우리 큰언니는 사람으로 말하면 한갑이 지난 나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가 큰언니. 아유, 큰언니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정답. 우리 막내 돌이 무대로 직접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생겼나? 섹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까마잡잡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있어요. 270kg 몸무게. 저도 우리 돌이군이 280kg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요. 돌이군 내려가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돌고래 예뻐요? 물장구 쳐요? 마음의 양도? 이렇게 우리 조련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주 다 잘해요.
다 잘하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박수리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들려? 어? 들려? 할 거야? 해? 알았어. 잘했습니다. 이까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답을 했어요. 일일이 대답도 잘하고 자기 주장이 아주 확실합니다. 노래 불러봐요. 조련사님 지혜 맞춰서 확실하게. 좀 더 크게. 아니 자세 왜 그래, 누워있어? 안 한다. 자, 좀 더 크게.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 왜 그러냐? 요즘 환절기라서 목 감기 걸렸나봐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들으신 노래 제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 뭐예요? 거울 담그는 여자? 자,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을 제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장윤아 어디까지나 물론 잘했지만 우리 막내형은 이 장뜬 넘기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해도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이번에는 좀 기대가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군도 준비를 해보고 노차가 돌고래 꼬리향입니다. 높이를 우리 막내형보다 조금 높여서 약 6m 20, 수심이 3m, 물리를 3m 20, 수심부터 6m 20, 꼬리향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막내하고 둘이 오빠 돌고래하고 막내형이 동시에 한번 올라와 볼게요. 하나 둘. 아이고야, 안 맞았어요. 이렇게 안 맞고 실수하면은 잘하는 친구만 생선을 먹고 있거든요. 불쌍하죠?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어요. 이번에 막내형하고 도리군이 다시 한번 또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계속해요. 자, 마지막 기니까. 자, 영차. 하나, 둘, 둘, 반. 옵니다. 하나, 둘, 셋. 아, 다행이에요. 자, 이번에 이어지는 순서는 또 받아서 저쪽에 갔습니다. 아니, 이쪽이 아니고 이제? 아, 빙글빙글 돌기만 할 거야. 어? 꼬리향 달려옵니다. 중앙을 똑바로 보고 하나 둘 셋 고! 아주 굉장히 여유있게 했어요. 이번에 이어지는 순서는 봉닫기 순서입니다. 막내 자꾸 방해하지 마. 자꾸 방해하고 있어요. 막내형이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어? 봉을 하는데 두 마리가 같이 올라오나 봐요. 막내형 말고 도리군 영차. 실수 일을 어째요. 잘한 것 때문에 친사해서 안 오고 안 먹을 텐데. 뭐야, 막내 자꾸 따라가니까. 막내 좀 보세요. 욕심은 많아갖고. 이번엔 너 찾아 고리야. 하나 둘 둘 반. 아, 어떡해요. 우리 조련사님하고 돌고래가 호흡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처음한테 약속도 하고. 노처녀 돌고래, 올해 10살인 노처녀입니다. 달려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우리 노처녀니가 아주 엉덩이가 크니까 물벼락이 울었나 같아요. 두 마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세 마리 성공했군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노처녀 돌고래 레리앙. 나이가 가장 많은 할머니 돌고래. 하나 둘 셋 하고. 과연 아주 도리군이 마음이 상처되어 있는 것 같네. 이제 막내하고 같이 있기 싫어? 우리 처음 노처녀들이랑 같이 있기 싫은가 봐요. 조용히 똑바로 해야지. 자, 이번에 이어지는 수준 두 마리의 호흡을 맞춰서 피자 형상 봉닫기입니다. 호흡을 맞추면 두 마리가 똑같이 봉을 닫는 거예요. 두 마리 차요. 잘 보이구나. 예. 출발! 자, 봤지? 능청 떨지 말고 잘해요. 우리 도리군.
잘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 둘. 공중을 옆으로 두 바퀴 트위스트하는 슬픔 점프입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도리군구가 도리군이에요. 작년 겨울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밤에 한 1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근데 이 풀에 조금 정이 덜 되다 보니까 5월달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네, 이번 10월달 거의 접어들면서 우리 친구 아주 많이 실력도 준비를 하긴 하고 우리 힘든 명의를 그만 시킬게요. 우리 막내양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조련사님께 고맙다는 표시로 예쁘게 뽀뽀를 한번 해볼게요. 막내 뽀뽀 알지? 연습 많이 했잖아. 어우. 자, 막내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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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논천장 고리 언니는 박수 부탁드려봐요. 자, 박수 부탁을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출발했으면은 누워야지. 자, 누워갖고 팔을 흔들어야지. 자, 박수 부탁. 이렇게 박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만. 막내도 하는 거야? 왜 웃어? 그렇게 좋아? 뽀뽀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뿅한다고 하네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려 했는데요.
전대비빔밥도 이런 진짜 전대비빔밥을 한번 먹어봐 줄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데? 전대비빔밥은 반찬을 몇몇다 보니까 이만 하는데 그러다가 야채하고 육회도 먹어가지고 육회는 여기서 남이 아니고 나 전대비빔밥 한번 먹었어요. 아, 다음 먹었어요. I'm going.
포장이 나 한번 먹어볼까? 포도 들었어? 이게 짜고 그래, 한번 잘라 그래. 그런 게 비기 싫게 잘라. 그래, 누나 와가지고.